11쪽에 밑에 박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여기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려고.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유기물과 무기물 차이 알아야 되고, 유기물은 탄소와 수소 원자를 갖고 있는 물질이라고 했고요. 조금 어렵습니다, 여기. 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, 여러분이 화학을 열심히 공부 안 해서.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, 실은 여기에 동그라미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. 축구장 한 개를 원자라고 비유한다면, 원자 핵은 거기 있는 탁구공 정도라고 해요. 매우 작아. 좀 더 크게 그릴게요. 여기 원자 핵이 있고, 그 원자 핵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,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라는 것이 있고, 양성자 한 개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습니다. 그런데 그 매우 작은 공간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들끼리 있으면 서로 밀어내겠죠. 그런데 얘들이 계속 붙들려 있는 것은 여기에 중성자가 있기 때문인데, 대충 그럴게요.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.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.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, 대개 양성자의 개수와, 원자 한 개에서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습니다. 다 그런 건 아닌 애들도 있어요. 좀 이따 보여드릴게.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 껍질이 있고, 전자 껍질, 그래서 전자 궤도라고 합니다. 전자 껍질 또는 전자 궤도. 물론 그 전자 껍질이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개수가 다른데, 지금 이 양성자 3개 그려놓은 녀석은 리튬인데, 이걸 필요 없어. 물론 리튬은 전자 껍질을 2개 갖고 있는데, 전자를 3개 갖고 있습니다.